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을 포함한 종목별 경기 입장권 1차 온라인 예매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예상대로 개회식과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은 배정 물량을 초과할 정도로 신청이 몰렸지만 설상 종목은 여전히 판매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1차 온라인 예매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시작된 입장권 사전 신청 국내부는 당초 판매 목표였던 75만 장의 51% 정도인 약 38만 장이 신청됐고 해외부는 목표였던 32만 장의 52%인 16만 8천여 장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의 하이라이트인 개폐회식과 인기 종목인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은 당초 배정 물량의 100%를 이미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설상 종목과 썰매 종목은 상대적으로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지난 테스트 이벤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티켓 예매 신청도 인기와 비례했습니다. 빙상과 달리 확실한 국가대표 메달권 선수가 없는 데다 추운 겨울 실내가 아닌 야외 경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도 원인입니다. 1차 때 온라인에 상대적으로 좀 작게 신청한 설상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회원 가입을 통한 어떤 CRM 그리고 또 마케팅 그 같은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이번 온라인 신청자들에 대한 입장권 추첨 결과는 다음 달 8일 인터넷을 통해 발표되며 남은 좌석에 대한 온라인 일반 판매는 오는 9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오는 11월 6일부터는 강원 도청과 강릉시청, 서울시청에 마련될 메인 티켓센터에서 오프라인 판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